네,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 골프 산업을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골프 산업 전거래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골프 산업 자체가 사실은 계속 올라왔거든요. 네, 그 맞아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해외 쪽으로 나가는 데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나갔다가 또 일주일, 이주일 격리도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어쨌든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탁 트인 공간에서 좀 소수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는 인식이 많이 퍼지면서 이용자들이 많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주가 움직임들을 살펴봤을 때 뭐 대표적인 게임이 골프존 이런 기업들은 2020년 코로나 터졌을 때 한 2만 8천 원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9만 원대까지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런데 네. 이제 리오프닝이 좀 다가오면서 이용객 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조정은 받았지만 또 금세 또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쨌든 골프 산업 쪽은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5천만 명 정도 전 이제 우리나라 인구 대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신규 유입자도 기존보다는 연령층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들이 어쨌든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좀 빠르게 예약을 하면서 이용하는 데 편리성을 많이 높여놨거든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하더라도 어쨌든 생활 레저로 자리 잡은 이상 골프 용품을 구매한 것도 있고 한번 쓰고 버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속 골프 이용자 수는 많아지게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도권에 있는 야외 골프장 예약이 막 1, 2초 만에 매진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골프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건데 그런데 앞서서 골프존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가가 지금 거의 2배가량 올렸거든요. 52주 네. 최저가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골프장이 네. 이용자 수는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골프장도 많이 늘려나가면은 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매출이 줄어들 건데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올해 스크린 골프라든지 이런 쪽을 좀 다변화시켜가지고 그 이익이 올해부터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에 골프 산업이 어쨌든 매출이 한 5조 7천억 정도 벌어들였다면은 앞으로 내년 정도까지 봤을 때 한 9조 초반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골프 산업 자체가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주가가 조정받았을 때 잡아도 되고 혹시라도 좀 내려가고 하더라도 손절을 치기보다는 또 한 번 더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면 좀 안정적으로 이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흐름이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들이 있으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골프 산업 내에서 저 골프존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그다음에 뭐 골프 거리 측정 기업체들 뭐 VC, 가스텔, 바작 이런 네. 기업들도 있는데 가장 조금 좋게 보는 기업은 골프존 유딘 홀딩스. 보고 있습니다. 왜 뉴딜 홀딩스를 보시는 거죠? 골프존이 아니고? 네, 왜냐하면 네. 골프존 뉴딜 홀딩스 네. 같은 경우에는 홀딩스라고 뒤에 이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그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어요. 거리 측정기하고 그다음에 네. 골프 용품 유통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은 골프존 유딘 홀딩스가 자회사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보통 자회사가 계속 이익을 발생을 시켰을 때 지분에 따라서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지분법 네.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유통 판매 채널에서 국내 점유율 좀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작년에 매출이 한 2,400억 벌었다면 그 다음에 내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400억 매출이 한 30%씩 증가하는 상황인데 네.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다른 경쟁 업체 대비 주가가 좀 싸게 거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익 대비 보통 평균 한 9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골프존 유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6배 아래 5.6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오늘 같은 경우 한 약보합 정도에서 거래가 되면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골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가격 전략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분할 매수를 한다면 어느 시점쯤에서 매도가를 잡고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9,1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하고요. 네. 그다음에 올라간다고 하면은
어쨌든 올해 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11월 고점이 한 11,000원대까지는 시간을 좀 두고 충분히 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11,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고 혹시라도 주가가 밀리면은 8,500원 아래에서는 비중만 살짝 좀 조절한 다음에 다시 좀 더 늘리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골프 산업에 대해서 뜨거울 테마로 선정해 주셨고 골프존 뉴딘 홀딩스를 최선호주로 꼽아 주셨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3,800억 원대인데 골프존이 지금 1조가 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맥머닝의 김봉진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